번째로 제일 먼저 들은 게 우리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보여.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일 알고 싶은 게 뭐야? 지금 한 10여 년 됐거든요. 아픈 지? 네, 아픈 지가. 네.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응. 근데 엄마는 아파. 나는 많이 아프고요. 응.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역으로 물어봤냐면, 몸이 엄마가 아픈 거에 대해서 지병이 있거나 어디가 병원에 갈수 있는 그런 병명이라면, 무당이 몸이 그걸 먼저 느껴야 돼. 근데 내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 마음 심리적인 거를 벌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야. 엄마 굉장히 많이 그냥 고독해. 그냥 뭔가 내 내면에 나와의 싸움을 좀 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엄마 신과 물이고 신병 앓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응. 네. 시도를? 그러니까 뭔가에 그거에 대한 뭔가 풀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뭐 막말로 너 무속인 팔자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시도? 집안 식구들이 워낙 반대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돼 있어서 많이 좀 답답하고 그래요. 지금 남편도 그런 얘기를 주로 내가 많이 외면하지. 하면 외면을 하지요. 그래서 내말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주변 분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대한 그 함축적인 의미가, 어쨌든 엄마는 지금 나와의 싸움과 난 고독에 쌓여 있어. 그리고 굉장히 답답해. 근데 엄마가 어쨌든 무속인이 되든 신명풀이를 하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뭔가의 방법을 써서 내 몸을 좀 편안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데, 이게 좀 오래 무거워 보여,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금 조상에도 굉장히 많이 감겨 있어서 몸이 무겁고 눈이 무겁고 머리가 무거워.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대요, 항상 늘.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나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가 게을러서 네 몸이 아픈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 사실 못 움직여. 누가 안 보이는 끈으로 나다 묶어 놓은 것 같이 몸이 무겁대.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신과 물이고 신병이다. 너무 오래 묵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오래 묵으면 안 좋은 기운도 다 같이 따라 듣는다는 건 엄마는 아실 거야. 네. 못 드셔서. 지금은 100kg 정도 나가요. 몸무게가 지금 자꾸 부어요. 그리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 듣죠? 입원도 한 네다섯 차례 했어요. 네. 정신과 입원하면 기본이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씩, 4개월씩. 그러면 뭐해? 다시 도로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그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 진짜 온전하게 인간의 병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쉽게 이런 쪽으로 엄마 무당해야 돼라는 말을 쉽게 할 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우리 엄마는 너무 많이 감겨 있어. 이젠 그래서 이제 나이대도 이렇게 보자면 진작에 오셨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고, 이제는 솔직히 나는 엄마한테 무속인 해라 소리를 안 하고 싶고, 그냥 뭔가의 풀이는 한번 있어야 되고, 무속인 선생님이 빌어주시면 나 또한 2, 3년의 그 과정을 혼자 수행을 하든, 선생님이랑 같이 빌어가든 해서 이안 좋았던 무겁던 기운을 좀 벗겨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빌게끔 하셔야 될것 같아. 그 앞전까지는 엄마 무속인 하셔야 돼. 신 이미 왔어. 이렇게 말은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난 과거에 대한 얘기고, 지금은 엄마 내림 받아도 힘들 것 같다.
보여요. 엄마도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운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묵어서 안 좋은 것까지 다 때려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그냥 우리 식구들 핑계만 대지 마시래. 막말로 내가 진짜 될 사람이고, 내가 뭔가의 그런, 난 식구들이 허락만 해주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엄마 방법 찾아서 했어야 돼. 엄마가 그냥 게을르듯이 온 면도 있어. 그냥 그 이유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엄마 자꾸 혼자, 고요함 속에서 혼자 우두커니 있지 마시래. 괴로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그리고 그냥 이제는 나는 엄마가 이게 마음의 병이 너무 큰 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조금 식구들 중에서 찾아. 내 진짜 식구들. 그 중에서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엄마가 좀 텄으면 좋겠어. 예.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다독여시면서 가셔야 돼. 엄마 힘내시고요. 너무 힘드시면 난 나한테 문자하고 가끔 해요. 내가 사장님한테 제가 해갖고 넘겨드릴 테니까 나랑 소통해. 엄마 네,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지. 어떡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너무 힘내요. 감사합니다. 네.